많은 뭐 김어준 총수는 음모론을 제기했잖아요. 어디 해외 서버를 두고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포털이 이상했었어요. 이 문제는요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밝혀드리고 싶어요. 진중권이가 오늘 극우논계 네. 진중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재판을 받았고 시험을 받는 거는 추미애 때문이다. 추미애 김어준 때문이다. 추미애 김어준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추미애를 공격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저거 지금 엄청난 댓글 작업이 네이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저런 댓글 작업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글들이 너무 개떼같이 달려들고 도대체 어디서 이거 하는 거냐. 지지자들이 이거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나서서 저도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민주당에 나서서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했 포털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당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지지자들과 많은 뭐 김어준 총수를 유가하는 음모론을 제기했잖아요. 어디 해외 서버를 두고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포털이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아니 그 당시 대표가 정식적으로 포털을 수사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추미애가 김경수를 망쳤다. 이거는 오히려 사법부가 아니면 검찰이 엉뚱한 진짜 주범은 놓치고 엉뚱한 놈들 잔챙이 중에서 한 명 골라갖고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댓글 작업이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모든 댓글 작업을 만약에 이 드루킹이 다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욕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른 조직들은 다 놓치고 네. 지금은 더 저기 그 이상한 댓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진중권이가 욕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한 것은 이런 극우논객 진중권 이런 말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때 당원들이 요구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 댓글 이 포털 이그르면 안 되겠다.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씨발단 얘기도 했고 진짜로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또 진중권이가 우려먹는데 이상하게 우려먹는 거죠. 예, 이거는 그 당시에 당원도 요구했고 지지자들도 요구했던 포털 다 의심했거든요 그 당시에.